네, 안녕하세요. 속길입니다. 오늘도 스카이림 이어서 플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어디까지 플레이했지? 내가? 일단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맞아. 황제의 친척을 결혼식 때 공개 처형을, 공개 암살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하고, 다시 이제 성역으로 가니까 시세로가 공격을 하고 톡 갔다. 그래서 그 리더의 남편과, 그 다음에 시세로를 쫓아갈라. 뭐 이런 거죠. 얘 안징뱅이였는데 계속 안징뱅이가 됐네. 냉.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야 되냐? 어디로 가야 하오? 시세로의 방수색하기. 오케이. 캐스트 이거 찍어놓고 시세로의 방을 한번 수색해봅시다. 무슨 흔적이 있나? 이쪽 방을 들어가서 저기구만. 오케이. 수색. 시세로의 일지 읽어봅시다. 스카이림에 있는 아스트리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다. 아주 예절 바르게. 아주 공식적으로. 그녀의 성역은 아직 건재하다. 아직 잘 돌아간다. 하지만 어떻게? 리스너가 없다는 것은 어둠의 의식이 없다는 말이다. 어둠의 의식이 없다는 말은 계약이 없다는 말이다. 그녀의 조직은 예전의 방식을 버렸지만 아직도 살아남았고 아직도 살인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조직이 아직도 형제단인가?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인가? 새로운 것인가? 다른 것인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도 우리는 가야만 한다. 내일 우리는 배를 탄다. 배를 타고 바다라 불리는 해자를 통과할 것이다? 해저가 아닐까? 해저? 아무튼 그녀와 내가 지겹다. 회색 파도에게 흔들리고 던져지고 굴려지고 스카이림에 대한 책을 읽었다. 좋았던 시절. 예전의 시절. 예전의 방식들은 한때 또 다른 성역이 있었다고 한다. 던스타 성역. 시디스의 축복을 받은 오래되고 굳건한 곳이다. 시세로는 그곳에 갈 것이다. 아스트리드는 필요 없다. 암흑성모아, 나는 정착하고 그녀는 내게 말씀을 해주실 것이다. 마침내 우리 함께 이전의 방식을 다시 한번 이룩할 것이다. 아, 겁나 길어. 그냥 획득해. 근데 얘는 이걸 책을 왜 놔두고 갔냐? 따라오라는 것인가? 나보고 팔로우 미 하라는 것이야 지금?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해봐. 던스타에 뭔가 그 성역이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니야. Good. Does it say where he may be headed? Dawnstar. The Dawnstar Sanctuary? Whatever for. Never mind, it doesn't matter. You need to leave. Now. 알았어. Every moment counts. So I want you to take my horse. His name is Shadow Mirror. 연모 이거 배 찾을 수 있다. Let's just say he's one of us. Find Arnbjorn. 이름 부요론을 찾아서 남편이 오케이. 섀도우미어 가고 던스타 쪽에 있다. 자기 남편을 잘 봐달라. 그리고 시세로를 갈기갈기 찢겨버려라. 뭐 그런 내용이네요. 잠깐만, 채팅방을 더 보게 하고 싶은데. 잠만 보. 아, 이거 로고도 옮겨야겠다. 잠깐만요.
로고도 잠깐 로고 제어판이 왜 렉이 걸리냐? 채팅방이랑 겹치는데 투명 효과주고 가운데 적용 적용했냐? 방송 적용 오케이 됐죠? 잠깐 일단 여기 앞에 뭐 있는데? 뭐 이거 뽀글뽀글 뭐야 이거 뭐야 아 이거 섀도우 미어야? 아 얘를 타고 가라고? 오, 야 간지나는데 어디 보자 저쪽까지 가야돼? 빠른 이동 안되나 말타고? 여행을 가라는 거야? 아니면 뭐야 갑자기 렉이 걸려서 깜짝 놀랐네요 빠른 이동 되나 한번 봅시다 말 타고 빠른 이동 되네 쉽죠? 빠른 이동 가서 그 뒤를 보자 나쁘지 않아 Don't worry don't w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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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don't worry worry don't 천천히 가봅시다 아직 할 게 많아 우리는 어? 뭐야 이건 1인칭이 안 되나? 1인칭이 안 되네 어디 보자 그러면은 여기로 가면 되겠네 오케이 팔로우 미 오이씨 뭔가 느낌이 야 말 타고 다니는 것도 좋다 근데 이 말이 그 막 검은 호수에서 나온 말 아니야 네 뱀파이어 일단 지금 관심 없어요 지금 다크 브라더 후드 퀘스트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죠 저 뭐 서브 퀘스트 주려고 막 뭐라고 떠들었는데 저는 말을 시켰습니다 여기로 가는 길이 안 맞나? 여기 위로 올라가는 여기로 가면 되겠다 오케이 여기로 가서 올라가서 일단 편한 길을 찾아봐 여기로 이렇게 살짝 쿵 틀면은 여기에 여기 근처에 있다는 것 같은데 여기 있다 던스타 성역 발견 일단 내려. Should have figured Astrid would send you. 너 왜 이래? What gave it away? 안준빙이가 됐잖아. 누가 봐도 알겠다. 잠깐 왜 이래? 잠깐만요. 마우스 커서 이중 커서 버그가 걸려가지고 풀어줬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방송이 제대로 송출되는 느낌이 아닌데? 피투성이 된 애를 쫓아가라. 자. 소름 끼쳐. 형제여가 들어간 걸 선택하면 돼. 순수합니다, 형제여. 뭐지, 지금 방송에 오류가 있나 본데?
잠깐만, 로딩 끝나고 한번 아프리카 한번 보고 해야겠어. 아직도 버그가 있니? 안 풀렸니? 채팅 크크크. 채팅은 나오는데? 다시 들어가 보자. 화면이 송출이 안 되는 것처럼 느낌적인 느낌? 그런 느낌? 잠깐만. 네, 다시 돌았습니다. 한번 추적을 해보자. 추적. 어, 뭐야. 어, 씨, 뭐야. 미쳤는데, 시세로? 어우, 소름 끼쳐. 뭐야? 어리광 다이브죠? 이거 다 가져가자. 이거 뭐냐, 옵션이? 옵션 한번 봅시다. 면이네? 은신이 더 좋아. 오. 매매 가격이 12% 증가하고, 한손 공격 피해가 12% 더 좋아집니다. 오, 한, 야, 좋은데? 나름 괜찮네요. 하지만 난 지금 이걸 들 거야. 룩이 이게 더 좋기 때문이지. 일단, 빠세 한번 해줍시다. 빠세! 빠른 세이브. 들어가죠. 저 용은 뭐야? 오, 용은 그 뭐냐, 라이팅게일 진행할 때, 뭐야, 라이팅게일 그쪽에 캐스트할 때 이런 가디언들이 있었죠? 그런 느낌이에요. 천천히 가보자. 잘 가라. 아디오스. 수색을 못해. 나 저런 식으로 죽이는 건 처음 보는데? 시프트 누르고 하니까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가봅시다. 일단 나 은신이 만렙인데, 이런 꼬챙이는 뭐야? 이거 끄는 거 있나? 여기 못 가? 이걸로 못 끌 수 있는 거 없어? 없네? 그냥 잘 가야 되네? 타이밍 맞춰서? 오케이, 두 번 굴러기. 조용해졌군. 죽어라. 죽었. 수색. 뭐야, 수색 뜨더니 수색이 사라졌어. 두개골 같은 건 필요 없고, 솔직히 으스스합니다. 분위기는 확실히 피자골 따라가면 된다고 그랬어. 피자골 따라갈게요. 뭐냐 이거. 궁술 증가 가져갑니다. 매직카 지구려. 낡은 시신작 브라더우드. 어허, 이런 함정을 해놨구만. 오, 우, 두 명이네. 어, 화염 데미지를 죽일 수 있겠는데? 죽나요? 안 죽네요. 그러면은 빠른 세이브를 한 다음에 막타는 스나이퍼 사운. 일단 궁수를 저기로 유도시켜. 엥? 거기 없네? 어? 소리가 났었는데? 어?
이 친구 화장실 갔나? 안 보이네? 하면서 지금 찾고 있죠? 슬금슬금 갑니다. 내가 널 죽이러 갈 것이야. 그리고 죽일 것이야. 그리고 싹둑싹둑 죽일 것이야. 잘 가라. 피가 여기로 이어져 있네.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고. You're still alive. Yes, it respects the listener's abilities, of course. Could you... 말에 현혹되지 마. 여기 함정이 있을 수도 있어. 항상 살펴보면서. 항상 살펴봐야 돼, 살펴봐야 돼. 뭐가 있을지 모르거든. 조심. 오. 오씨, 깜짝이야. 깜짝 놀랐다, 데스. 두 명이야? 오지 마. 이게 왜 오는 거야? 어, 은신 상태 됐다. 시세론이 저쪽에 있는 것 같은데, 맵 마커 표시에는 저쪽에 있다고 지금 뜨고 있어. 어, 그래서 가디언이 두 명인 줄은 몰랐네. 일단 한번 굴러. 구른다. 살짝 천천히. 살짝 천천히. 두 마리가 같이 붙어 있어?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일단.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는데. 이거 떨어뜨리면은 앤 죽을까? 한번 해볼까? 빠세 한번 하고. 등은 떨어지는데, 요런 거, 요건 떨어지나 한번 봅시다. 안 떨어지네. 일단 한번 여기 숨어. 여기로 안 오겠지. 여기로 오나? 어, 저기서 쏜 것 같은데? 하고 오는 거죠. 하지만 의식 상태 만들고 다시 앞으로. 얘네를 어떻게 죽여야 되나? 일단 바로 앞에서 한번 죽여볼까? 아니, 서로를 마주 보고 있어. 그래. 일단 너를 죽이겠다. 아이 젠장. 2대1이잖아. 잠깐 굴러. 2대1이야. 2대1이 싫어. 2대1이 싫어. 자, 여기서 이걸 쓰고. 야, 해봐. 죽어. 자, 마이무 따이가 그만해라. 암살이 안되면은 어? 1대1이라도 잘해야겠죠? 아니, 근접전투를 잘해야겠죠? 휴, 그냥 때려 잡았네. 저렇게 마주보고 있는 애들은 잡기가 힘들어요. 어, 일단 여기로 가는 것 같아. 여기 뚫려있잖아. 피도 여기 있는, 피가 있는 거 보니까 시세로가 여기 근처에 있는 게 확실하게 된 거죠, 이제. 거의 다 왔어. 여기 벽 너머에 있어. 뭐지? 일단 빠른 빠세 한번 해줍시다. 빠른 세이브. 이거 세이브는 습관화 해야 돼. 이런 RPG 게임은 자동 저장을 믿으면 안 돼. 언제 어디로 돌아갈지 몰라. 한번 잘못해서. 트롤이 있는데? 트롤이 한두 마리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쟤는 활로 안 돼. 한 방에 안 죽어. 아이, 겁나 시끄럽네요, 시세로님. 한번 계속 올라가 보자. 저기 뭐 괴짜기 같은 거 있으면은 쟤를 잡고 가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야, 정면으로 오지 마. 없지. 뒤를 보고 있어라. 잘 가라. 백스텝은 내 전문이다.
데미지가 팍팍 터진다. 수상한 개작은 7연을 주네요. 좋아. 끝인가? 이트로이 끝이야. 아, 저쪽으로 가는, 요쪽도 있고, 요쪽도 있네요. 길이. 길이 두 갈래야. 저 트롤이 다 죽었나봐. 근데 여긴 핏자국이 없네? 근데 여기가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한번 가보, 뭐야. 핏자국 여기 또, 다른, 이어져 있는 건가? 일단 곤더 다 물어주고, 이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 핏자국 여기 있다. 오케이. 이어지네, 여기로. 여기네, 여기네. 히테루의 핏자루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혀 있는데? 아, 여기다. 불안하다, 슬슬. 슬슬 불안하죠? 슬슬 불안한데? 여기니? 핏자국 보자. 욜로 갔네. 일단 욜로 갔죠. 어, 뭐야. 아까 거기잖아. 아까 그 장소네? 다시 백투더 퓨처 했죠? 결론은 뭐야? 길을 내가 지금 헤매고 있다는 거네. 아, 나중에 저 지름길로 쓰라 이거고. 오케이, 다시 한번 찾아가 봅시다. 길을 헤매게 만들어 놨어. 여기로 갔다는 거네, 그럼. 요 핏자국을 따라가면 되겠어.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갔다는 거죠? 좋아, 길을 찾았어. 문에도 핏자국 있네. 빠세 한번 해주시고. 사슬 당겨. 좋아. 슬금슬금. 어씨, 또 가디언들 있어? 가디언들 봐, 여기서 관에서 나오는 건 아니죠? 가디언님들. 어씨, 뭐야. 눈치가 빠른 꼬맹이는 싫은데, 나는. 일단 뒤로 물러나. 걸어. 걸읍시다. 걸어서 가는 게 낫겠어. 어? 슬금슬금 걸어가. 이 눈치 빠른 꼬맹이들 때문에 안 되겠어. 천천히 걸어갑시다. 암살의 기본. 침착하라. 상대의 배후를 노리고 싶은데, 상대, 아유, 씨. 야, 싸워. 그냥 싸워. 야, 너네는, 어? 나의 상대가 되려면 멀었다. 나의 전면전도 은근히 세졌거든. 내가 올 곳이 아니면 누가 올 곳인데, 어? 내가 리스너야. 비웃어? 웃음이 나오냐고? 괜찮아. 자꾸. 드디어 해방이래. 마리오, 방구요, 막걸리요. 어, 여기는 이제 그거죠. 다크 브라더 캐스트 중인데, 예, 던스타 쪽의 성역이에요. 다크 브라더 후드. 아, 이 눈치 빠른 꼬맹이들은 이래서 싫어요. 금세 눈치를 채가지고. 천천히 갑시다. 지금 시세로를 추적하고 있어요. 미쳐가지고 지금, 어? 아, 또 눈치 빠른 꼬맹이들이 덜어 있네요. 괜찮아. 천천히 걸어가. 이게 얘네는 지금 서로를, 예, 맞아요. 그 광대, 어릿광대 찾는 그 캐스트죠, 지금. 서로를 안 보고. 안 돼! 아니, 왜 이렇게 눈치가 빨라? 배우를 기습할 수가 없어!
일단 굴러. 구른다. 굴러. 야, 여기까지 따라올 거냐? 여기까지 따라올 거니? 얘네 암살이 암살이 어려운데? 눈치가 빨라, 꼬맹이들이. 안 되겠어. 그렇다면 장비를 좀 바꿔봅시다. 은신 세트 됐어. 지금 몸땡이 뭐 끼고 있냐? 몸땡이 끼고 있는 게 없네? 아, 근데 장갑은 이게 좋아. 백스텝 두 배. 요걸 끼고 갑시다. 근데 투명까지 쓰면은 너무 난이도가 훅 낮아져가지고 한 이 물약은 일단 그런 뭐냐 HP 회복 뭐 그런 것만 쓰고 있어요 지금. 됐어, 이제 천천히 가봅시다. 고맹아, 내가 왔다. 눈치 안 채지 이제? 어? 눈치 안 챕니다 이제. 확실히 첫 아이씨, 한 마리 그래 1대1 붙어. 그래, 야 덤벼. 뭐야, 한 마리 더 있어? 야, 얘기를 했어야지. 세 마리라고. 어? 두 마리인 줄 알았단 말이야. 어? 좋아. 브레스도 한번 용언도 종종 써주면서. 됐어. 아이씨, 세 마리인 줄 몰랐네. 왜 이렇게 애들이 많어? 많이 숨어있어, 가디언들이. 어허, 수호자들이 너무 많으면 골치 아파, 이렇게. 쉽게 잡았죠? 일단 뭐, 맷집도 좀 올려놨기 때문에, 좀 튼튼하죠, 이제. 너무 이게 도적이, 전면전이 약하더라고요. 일단 들키면은, 싸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맷집 좀 올려놨죠? 아, 맷집 좀 이제 좀 괜찮네 이제. 집중해서 여기서 그럼 살짝 이 정도 어때? 오케이. 아, 탁월한 궁술. 와, 이거 드래곤 견갑 아니야? 가지고 가. 양손 공격으로 20% 피해를 더 줍니다. 어, 괜찮네요, 나름. 됐어, 저건. 쓸데없는 건 가져가지 마시다. 필요한 것만 파밍. 뭐야, 또? 얘네 또 눈치가 이렇게 빨라. 저 멀리서 이 아래를 봤다고? 장난하십니까, 지금? 죽어, 이씨. 위에는 뭐 있냐? 관 비어 있음, 오케이. 아, 깜짝이야. 이제 핑계는 필요 없다. 핑계는 필요 없어. 이거 갑자기 문이 불안하게 생겼냐? 너는 이제 죽을 준비만 해라. 갑자기 무기를 집어넣었어. 안 나와, 무기가. 여기서 원래 무기 집어넣는 건가? 뭐야? 이럴 거면서 왜 도망갔어? 가디언들이 널 지켜줄 줄 알았나? 어? 일단, 지금 컨셉이 말을 아끼면서 약간 침묵 간지.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침묵하기. 일단 한번 들어봅시다. 거짓말을 해라. 아, 여기서 또 이제 또 분기가 주어지네요. 살려줄까?
둘 중에 하나를 하네. 성역을 떠나거나 시세로를 처치하거나. 뭔 소리야 이거. 옆집에서 뭐 공구로 드릴 파는 소리 뭐야 이거. 잠깐만요, 마이크 좀 끄고 있어야겠다 이거. 아이 드릴 뭐야 이 저녁에. 됐나? 종이 줬나? 그만할 거니? 존동 드릴 그만할 거야? 아이씨. 아니다, 일단 멘트를 해야 되니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이런 적 처음이네. 방송할 때 옆집에서 전동 드릴로 이렇게 방해하는 건 처음이에요. 아, 열받아. 야, 옆집 시끄러우니까 너 죽일 거야. 뭐야. 한 방에 안 죽네? 너 맨손 다니는구나. 죽어. 나 화났어. 됐어. 너 뭐 갖고 있냐? 아, 이거 또 똑같은 거네? 다 내놔. 넌 뻘게 벗겨. 옆집이 조용해졌으면은 살렸을 텐데. 옆집이 시끄러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넌 죽은 거야. 옆집을 탓해라. 뭐야, 사슬이 있었잖아. 꼬챙이 안 튀어나오겠지? 오케이. 진짜 옆집 아니었으면 살렸을 텐데 옆집이 시끄러워가지고 죽은 거야. 날 원망하지 마라. 나 깜짝 놀랐어요. 게임 안에서 나는 소리인 줄 알았어. 이어폰 빼니까 옆집이 뭐야, 왜 나 한 바퀴 돌고 있냐? 옆집이 시끄럽더라고요. 아직도 안 끝난 것처럼 그르릉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길이 어디야? 아, 여기구나. 아닌데? 아직도 들려, 조금씩. 여기로 가는 건가? 길을 모르겠어. 그렇죠. 저도 문이 끼익하는 줄 알았는데 계속 뭔가 이렇게 갉아먹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폰을 딱 뺐더니 웬걸? 옆집에서 전동 드릴로 뭐 액자 같은 거 거나? 근데 전동 드릴 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목 같은 거 바르려면 망치지 소리를 들려야 되고. 칼블럭을 봤나? 이 간지나는 말 타고 갑시다. 이 삐에로 복장 마음에 안 들어. 옵션은 좋은데. 드래곤 비늘. 오, 좋아. 우리는 좀 역시 좀 간지나는 걸 끼고 다닙시다. 뭔가 모자가 언밸런스하다? 잠깐만. 모자가 좀 언밸런스해. 도둑길드 두건은 어떠냐? 아, 모자가 좀 에러다. 모자가 좀 에러네. 아, 이건 견갑이 아니잖아. 난 견갑을 끼고 싶어요. 그냥 이거 껴. 에이씨. 어차피 뭐 말 타는 거 아니면은 1인칭으로 게임을 하기 때문에 이대로 하겠습니다. 좋아, 돌아갑시다. 말을 탔는데 웃긴 건 빠른 이동이 돼. 좋았어. 오, 그래도 꽤 진행하셨네요. 38이면 여기서 레벨이 잘 안 오르더라고요. 트레이닝 같은 거 열심히 받아도 여기가 좀 정책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레벨은 상관없으니까. 내려. 자, 말 돌아가. 자, 시세로를 죽였습니다. 이게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옆집 때문에 시세로는 죽은 거예요. 무조건 옆집 탓이야. 난 옆집을 원망할 거야. 만약에 시세로를 죽여서 내가 불이익이 생기면은 옆집을 원망할 겁니다. 자, 이제 처리했으니까 말 걸어보자. 남편은 안진뱅이가 됐는데 다시 돌아왔나? 얜 또 이러고 있네.
죽었다. Excellent. Tell you what. Why don't you hold on to Shadowmere a while longer? He's a fine steed and hasn't been ridden nearly as much as he should. 섀도우미아 그 말 이름이 섀도우미아인데 막 그 옆 성역 옆에 막 강이 부글부글 끊더니 올라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몹인 줄 알고. 좋아, 일단 지금 황제 암살을 의뢰받았었죠, 저희가. 그래서 사촌 결혼식 때 사촌이 연설할 때 활로 저격하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었죠. 일단 지금 보니까 미식가를 죽이고 뭐 어떻게 뭐 하라. 우선 페스투스가 그 미식가의 정체를 알아냈으니까 걔한테 의뢰를 받아라.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야, 지금 내가 지금 어? 어? 지금 그렇게 말하면 내가 섭하지. 어?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니 내가 지금 어? 다크브라더 후드를 지금 부흥시키려고 지금 어? 니네 잡일 그래서 뭐 시다바리 일까지 다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내가 섭섭하지. 좋아, 일단 한번 찾아가 봅시다. 말이라도 곱게 해야지. 어? 따박따박 다 일을 해주고 있는데. 예? 할배! 할배! 일을 받으러 왔소! 고독한 미식가를 암살해라 뭐 이런 느낌인가? 그럼 그 미식가를 죽이고 내가 개로 변장해라 그런 느낌인가? 그렇군. 근데 나 지금 역해 오크인데? 인간 랑캠이 완전 반대 성향이잖아. 침묵 간지. Anyone who's smart enough to shut up. 갑자기 목소리를 깔아, 이 할아버지. 갑자기 멋있는 척이야. 할배. I came upon this. 할배 왜 갑자기 멋있는 척이야. 목소리를 갑자기 그윽하게 까시네. It's signed, you see. Seems to be a message from the gourmet to one Anton Varan. 근거지에 있다는 알아냈고 그는 요리사면서 미식가라. 오크는 그게 있죠. 원래 도둑을 하면은 보통 카짓을 많이 하잖아요. 은신 특성 때문에. 근데 저는 최악의 상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오크를 한 거예요. 만약에 전면전을 펼쳤을 때 초반에는 엄청 약하잖아요. 전면전 하면. 그래서 이제 오크 특성인 버서커를 쓰면은 근접으로 싸울 때 엄청 강해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크를 한 거죠. Therefore you are to obtain that information from Varan. 제가 그렇게 게임 실력이 좋지 않아요, 막. 엄청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최악을 대비하면서 게임을 해야 돼요, 지금. 그래, 일을 확실하게 처치한다고. 듣고 있어. 나는 항상 빠른 세이브와 빠른 로드를 이용한다고. 침묵 지키기. As I was saying, you'll need to kill the gourmet, of course. 미식가를 죽이고 통행증을 손에 넣어라. 계약을 하게끔. Oh, and if you can, 시체를 숨기고. 시체도 숨겨야 돼. 그럼 최대한 막 인적이 드문 데서 암살을 해라. 오케이. 근데 할아버지 이렇게 좀 띠껍다 할아버지. 어? 이따 보자. 여기 애들이 갑자기 띠꺼워졌어. 리더도 나한테 말을 그렇게 좀 그렇게 하더니. 야, 너 아까 안진뱅이로 앉아있더니 낫냐? 그래, 나 아니었으면 넌 죽었어. 내 덕이지 뭐. 나중에 사례 바랄게. 그만 찾아 임마. 난 퀘스트 하러 가야 돼. 다시 나가시고 나간 다음에 일단 퀵 세이브 한번 하자. 빠른 세이브, 빠세 한번 합시다. 이렇게 세이브를 안 해놓으면은 갑자기 어디서 죽는다. 그러면 30분 전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화나잖아요. 진행상이 더뎌지니까 여기서는 빠른 세이브를 필수로 해놔야 돼요. 오케이, 빨리 저장. 오케이. 이 말 좀 간지가 나긴 하다.
일단 너 대기해. 나는 걸어 다니는 게더 편하다.